예,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긴급 소집에 응해주신 장관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측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과 비무장지대 군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외교적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북측은 남북 양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발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잃을 것은 우리 민족 전원에 해당이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대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남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 양측의 불안, 불신뿐입니다. 반면에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첩경입니다. 북측이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이 상황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머리를 모아 대응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까지 상황을 이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당하게 요청할 사항과 국회에 요청할 사항을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